여자. 자, 이 사주 할 일은 뭐 아까 경금은 축을에 태어났고 이번에 경금은 유월에 태어났어. 경화로 금을 금을 녹여서 녹이는 사주. 임수로 씻는다. 격갑인정. 백갑인정. 그게 정답이네. 그렇구나. 6월에는 간목이 다큰 거예요. 절벽이에 간목. 이게 전부 절벽이잖아, 절벽. 거목이잖아, 절벽에 있는 거목. 경금, 철광석도 되고 바위도 되고. 경금, 철광석. 정화는 용광로, 따뜻한 난로. 용광로도 돼. 이 경금 있을 때는 난로도 되고 따뜻한. 신금은 뭐예요? 호석. 날카로운 칼. 여러 가지 물상이 있지. 그러니까 6월에는 이 간목은 무슨 목이에요? 가을철의 간목. 사목. 성장목이라 그랬죠. 성장목이라는 것은 다 자란 목이다는 말이에요. 다 자란 목. 다 자란 목은 정화로 경금을 절연해서 연장을 만들어서 경금으로 간목을 다듬어서 동양지대를 만들어 서잖아요. 대들보로. 그러니까 천간의 정갑경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주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사주는 좋아요. 좋은 사주예요. 그렇게도 보고 6월에 서리 내리는 계절에 어디가 큰 절벽에 간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이소 가치. 이거 부리는 게 값이다 그 말이야. 부리는 게 돈이다 그 말이야. 이 사주는 형상으로 보나 정각경으로 보나 굉장히 좋은 사주. 돈 많아요. 자, 가을철에는 뭐가 필요해요? 난로, 어? 정화, 술, 정화, 무엇? 상간에는 정화. 정화가 병화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난로니까. 옆에 따뜻한 난로 끼고 누구 덕으로? 부모 자리. 부모 덕으로. 부모 덕으로 따뜻한 난로 하나 끼고 편안하게 살았잖아. 또 지지는 오미술이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있어?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자라고 부모 덕으로 따뜻한 난로 하나 끼고 사주 좋네. 편안하게 잘 자라고. 정화는 6월에 정화는 얘가 생지란 말이야. 꺼지지 않는 화로불이에요. 부모도 잘산 거야, 이거. 부모도 잘 살아. 부모 입장에서는 유중에서 뭐가 경신금이 다 나갔잖아요. 이때는 정화가 이 경신금을 재가공을 해요. 이 정화가 부모가 경신금을 재가공. 돈 많아 적어? 많아요. 굉장히 많죠. 많아요. 아마 저 기계 부품이라든지 정밀기계 이런 쪽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업을. 또 정화는 미토가 쓰면 감성이 풍부해요. 누가 경금이 내 사주니까 감성도 풍부하고 감수성도 예민하고 부모가 기계공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아마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이 사주 자체는 정각경도 되지만은 이 6월 할로우 계절에 바이팀에서 큰 동양지대 어떤 뭐큰 거목을 키우니까 가치가 있어요. 잘 나가는 사주. 자, 이 사주 올려주신 분 나오셨죠? 선생님, 이 사주에서 그 정유에 보면 유가 왕지잖아요. 예. 정유. 왕지 위에 정화가 생지지. 갑인데. 정화가 생지지. 경금은 왕지고. 예? 왕지 위에. 그래서, 아니, 양인 위에. 양인 위에 이제 관이 있어. 관이 있어서. 양인이 관이 있으면 직장 생활 하기는 힘든 거예요. 이게 부모 중에서도 육친으로도 볼수 있는 거죠. 부모로 보면 육친 중에 뭐 간이 좀안 좋아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건가요? 엄마나 아버지가? 그렇지.
근데 정화가 누굴까? 여기서는 금극목 토생금 함께 신미가 다 금으로 다 보여. 아, 여기는 뭐가 있어? 목도 없고 인성도 없잖아. 정유사에. 그러니까 이거는 신미 자체가 다 부모로 봐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단지 나의 관이 직장이 칼날이 있어서 조직성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도 공부할 자료가 됐는데 이제 오늘 참석을 안 하셨나? 그러셨어? 정화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사주 그 조 선생님 들으셨죠? 선생님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조민수 선생님. 네네 들어왔습니다. 진리 선생님. 이 사주 아까 내가 풀었는데. 네네. 아까 이제 들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라고. 네,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네. 공부를 잘해서 그냥 또 대한민국에 그냥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에 잘 갔고요. 그런데 대학을 나온 사람에 비해서는 취업이 잘 안 됐는데 외국에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네네네. 어디서일까?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결혼을 했고요. 아, 작년에 결혼하고? 네네네. 작년에 보금년에 결혼을 했네. 네네. 그랬는데 이제 워낙 금이 많아가지고, 금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좀 더 하면 더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지 또 고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다 이제 이러면서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이 왕할 때는 항상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신중의 임수나 자중의 임수를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역마성이 강하겠지. 네. 굉장히 심한 거잖아. 양인에다가 여기는 록이고 네네. 여기는 양인을 깔고 있잖아요. 네네. 유중에서 경신금 다 나가 있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임수로 설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항상 활동성이 직업을 가져야 돼. 활동. 네. 자수성과 사주인가요? 근데 여자들 양인에 따라서 양 월지에 여자들은 자 남자들은 양인이거나 걸록이면 자존성인데 여자들은 이게 잘 안 맞더라고 맞아 자존심만 센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시에 근 있으면은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근데 이 사주는 선생님 못 들었는데 이 할로우 계절에 바위 틈에서 갑목을 키우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 돈이 많은 사주다 그 말이에요. 아 부모님이 뭐 했어요? 부모님이 어머님은 어린이집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교사로 일을 하시고 아버님은 그 엘리베이터 관련 업체에서 일하시다가 지금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 그 엘리베이터 관리해 주시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선생님 오기 전에 유금에다가 신금에서 네. 전부 금을 재가공이거든. 네네. 그래서 정밀 기계 부품이나 그쪽에 이러지 않을까 내가 추리를 해봤어. 네네네. 신금을 엘리베이터로 보면 돼. 아주 정밀. 네. 여기서 경금, 신금을 다 하는 게 하여튼 기계장치잖아, 다. 아. 기계장치 속에 정화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금도 화식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유금이 있기 때문에 유금이 정화의 생지예요. 네. 생지를 맞습니다. 깔고 있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네. 금도 화식이 안 돼요, 이 사주는. 이 사주는 금도 화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유금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유금이 없으면 이건 근다시로 정화가 심장 꺼져가겠지. 근데 이 정화가 생지를 깔고 있으면 꺼지지 않는 불로 경신금을 재가공을 해요. 그래서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쪽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정류가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로 봐야지. 이 그렇죠? 여자분이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예, 여기서 미중의 을목이 아버지잖아요. 쟤니까. 예. 또 토가서 그 토생금 엄마로 보는데. 그렇지.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항상 월주로 아버지 궁으로 봐봐요. 아버지 궁으로 본 게 더 잘 맞아. 아니 아까 선생님이 신미를 부모로 이제 보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 여기 을목도 있고 기토도 있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신미 전체를 부모로 봤는데 그것보다는 그 명확히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정유로 갔다가 아버지로 보고 아버지를 보고 신미를 엄마로 미중 기토가 있어서 여기를 엄마로 보란 얘기야.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900명 되는 그 옷 공장, 옷을 꼬매는 공장 중에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공장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하여튼 900여 명이 인도네시아 직원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리인들이 한 5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교는 뭐 어떤 거 전공을 뭘 했는지 아세요? 전공은 대학. 영문과 나왔습니다. 영문과. 아, 영문과요? 네네네. 이분 자체는 지금 네 말씀하시죠. 아 이분 자체는 지금 그 뭐죠 정밀 제과공학과 관련이 없이 감옥하고 관련 있는 무슨 옷 공장의 관리인이라고 지금 하시는데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관리직으로요. 선생님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워낙 금이 많으니까 역말 지살로 돌아다니는 일을 하면서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이랑 관계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네. 금은 항상 뭘 보라겠어요? 금은 정화, 정화를 봐야 가 첫째. 그다음에 정화, 이게 임수. 정화가 없을 때 임수를 쓴다니까. 그런데 네. 이게 같이 있으면 더 좋지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 합을 묶여 있으면 네. 이사주가 정화로. 6월이면 다 자란 감목을 정화로 경금을 절연해서 감목을 다듬어 쓴단 말이에요. 정각경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주가. 아. 이게 하나 이것도 3기란 말이에요. 3기. 제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정각경이 6월이면 다 자란 성장목이잖아. 순서도 정경 각다 돼 있잖아. 정화로 경금 녹여서 감목을 다듬어 써. 그러기도 보고 형상으로 네. 보면은 가을에 그런 바위 틈에서 감목 하나 우뚝 서 있단 말이야. 부르는 게 갑시다 그 말이 갑시다. 그래서 잘 나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부르는 게 갑시니까. 그래서 나무가 잘리는 게 아니고요. 잘리는 게 아니라니까. 왜 안 잘리는 거야? 아니고 바위 틈에서 큰 나무라겠죠. 이거 생목이에요. 감목이 아니라. 아. 벽국에서 보면 정갑경이잖아. 정경갑이. 네네. 근데 형상으로 보면 또 바이트면서 감목을 키우니까 부르는 게 갑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제 네. 이런 이게 이제 흙이 오는 토운이라든지 네. 토운이라든지 근이 오는 운에는 가치가 없어. 자, 네. 근데 인이 왔어. 인이 와도 신이란 놈이 다 쳐버리고 묘가 와도 여기 유란 놈 쳐버리니까 근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원래 이 사주는 감목에 근이 오면 안 좋아요. 아. 왜 안 좋다겠어요? 아이템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니까. 아. 또 토운도 싫은 거. 토운도 오면은 토가 오면은 바위 위에 있는데 바위 위에 흙이 덮어갖고 그러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네. 토운도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럼 34 신축년은 좋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 와도 봐요. 유축 합으로 묶어버리고 흥미충. 네. 근데 토가 와도 유축합, 자축합 다 묶어버리기 때문에 토를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저기 64 대운 보면 진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자진 수급되면 나무가 뭐 물에 잠기는 현상이 되나요? 그렇지. 이제 여기 저 갑진년. 갑진.
가벼우면 신자진 수국이 되고 또 진유합도 되잖아. 얼지도 묶어버리고. 네네. 그게 신자진 수국이 감봉 둥 떠버리잖아요. 쓰다 먹고. 네. 근데 이때 아주 대흉이죠, 대흉. 건강. 64.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건강에 문제 생기는 거죠, 간에. 그렇지. 건강도 되고 간목이 돈도 되니까 돈 완전히 무너지고 건강 무너지고. 돈 건강. 돈 건강. 경금이 수다 금침 되어버리잖아요. 수다 금침만 됐어? 수다 화식 되어버리지. 수다 먹부 간목 자빠져버리지. 이때가 한 방에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는 오행들 운 나쁨 한 방에 간다니까. 이 급진대운이 가장 위험하지.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그럼 이 사주는 저 나무가 돈이고 그 다음에 금이 돈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나무가 돈이야. 나무만 돈이에요? 어, 나무가 돈 아까도 눈을 얘기했지만은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정이 정화가 또 이렇게 저 금을 녹이는 그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정 아까 얘기했죠. 정화가 경금을 제대는 거에 녹인 게 아니라 제대해서 감목을 다듬었었잖아요. 격국에서는 정갑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상으로 내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격국풀이도 해주고 형상풀이도 해주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사주가 기격사주로 돈은 많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정유가 양옆에 정신을 재련을 하니까 그때는 그 아버지한테는 금이 돈이지 않을까. 그렇지. 여기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쪽하고 이렇게 보지만 내 사주 전체로 볼 때는 정각경이고 아버지는 뭘 했어? 어디서 파묻혀 살아? 금 속에서 파묻혀 사니까 내가 기계 부품, 정밀 부품 속에서 일을 하지 않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가공 한다 했잖아. 재가공. 네. 본인이 어떤 이 정화도 미토가 있기 때문에 미토가 없어도 유가 생제기 때문에 재가공인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그렇죠. 미토까지 있으니까 경금 금도 하식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만 보면 금도 하식으로 정화 고립돼서 정화 심장 꺼져가는데 생지가 있기 때문에 안 꺼진다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에 둘러싸였어? 어디에? 금에 있잖아. 철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을 하지 않냐고 내가. 예, 그렇죠. 그건 다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간목이 그 돈인데 네. 그 앞으로 인묘 대운이 안 좋고 또 진대운 안 좋은데 뿌리가 오면 안 좋은데 전부 금들이 자르니까 올 수가 없다 그 말. 뿌리 내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간목이 신에 이게 뭐예요? 큰 바위도 되고 절벽이잖아요. 네. 그 위에 있을 때만 간목이 가치가 있다니까. 형상으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형상. 그런데 간목이 인이나 요가 근 있으면 똑같은 소나무에 불과하다니까. 똑같은 소나무에 불과하는 거. 소나무는 천지 바깥이지. 근데 절벽이나 바위에 있는 것은 기하단 말이에요. 기하. 그래서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이 오는 가치가 피소가치가 없어져 버려. 가치 값이 안 나가. 근데 여기 금들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리게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예, 선생님 그거 다 이해했어요. 보고나도 예.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치 예, 보존. 예. 그건 이해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묘진 운이 안 좋은 운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니 좋은 운인데 진년만 안 좋다는 거죠. 아니죠. 인묘도 안 좋지. 인묘가. 갑이 신이 없고 다른 신이 없었다면 갑진 같으면 인묘는 좋겠지.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갑신인이기 때문에 절벽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데 뿌리가 오면은 일반 소나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네. 없어. 그런데 금들이 와서 뿌리를 못 내려게 다 잘라주니까 괜찮다 그 말이에요.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존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인묘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운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아니 괜찮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래. 뿌리를 잘라줘서 괜찮다고. 괜찮다는 얘기죠. 유금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유금이 없으면 묘운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요금이 안 좋아요. 안 좋다니까. 안 좋아요. 요금이 있어서 좋다. 뿌리는 못 내리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괜찮다. 갑각지를 계속 가져가니까 좋다. 지는 신자진 수국을 가부리고 내다가 멀지 격을 묶어버린 데다가 그래서 신이 이제 대흉이다 그 말이야. 그럼 인명운만 안 좋다. 인명운은 좋다는 말씀이구만요. 네네. 네. 네. 지는만 나쁘고. 네네. 운이든 무엇을 개강이니까 똑똑하고 여자는 술도 있으면 평생 꽂으면 어머니에 돈 떨어질 날 없다. 돈 떨어질 그런데 문제는 비겁 가다 흉인에 있는 거예요. 돈 나갈 때도 많다 그 뜻이에요. 선생님 운시에 술토가 있으면 주머니에 쓸 돈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운시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운에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첫 대운이 술토 있으면 좀 평생 돈 안 떨어져. 첫 번째 운에서요? 예, 첫 번째 운. 첫 번째 운. 운시라고 했잖아. 첫 번째. 예, 예. 그 대신 편인이니까 할머니 손에서 이모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편인이니까. 어, 편이니까 이제 이모나 할머니 고모하고 인연이 깊단 뜻이야. 깊다. 자랐단 뜻이 아니다. 인연이 깊다. 근데 딴 데 가면 뭐라고 하겠어? 격국으로 보면은 공급경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목 하나 놓고 네. 서로 다투잖아. 네. 그러면 돈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네. 아니야. 굉장히 기격사주로 돈 많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네. 이것도 여기서 남편은 누구예요? 어? 남편? 남편이요. 결혼을 했어요? 네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답니다. 그러면은 갑신으로 가요. 갑신으로 정윤관? 갑신 아니에요. 갑신. 갑신. 갑신 같은데? 신. 잘 타니까. 네네. 격국으로 보면 정화를 남편으로 보겠지. 네. 자유파. 근데 자유파 이거 갑신으로 본 게 맞을 것 같다. 그럼 남편이 귀하고 돈이네요. 어. 남편을 입장에서 봐봐. 이 신중에서 경금자 큰 거 굉장히 물이 비상하잖아. 네. 그정 의지가 대단히 강하잖아. 6월에 바이트맨에서만 감목이 그러니까 남편이 의지가 대단히 강하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야. 남편 알아요? 네, 잘 압니다. 아, 머리가 비상해? 뭐, 그냥 뭐 비상하기도 보다 그냥 그런 그냥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이 사주가 갑이 그러니까 갑이 하나여서 뭐 하여튼 이렇게 갑이 적을 때 갑이 또 뿌리도 적었을 때 인간관계를 좀 잘 못하지 않나요? 누가 인간관계를? 이 본인이요. 이 경자가? 네. 한목이 인간관계? 네네. 한목 갑시. 그냥 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지가 어린 시절만 유복에 뒤쪽으로 갈수록 계속 차지잖아. 좀 냉한 사람 좀 냉하긴 하겠다. 네. 그래도 한번에 드러난 모습은 정화가 네.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게 보여 온화한 얼굴이야. 선생님 이 경자가 사지잖아요. 네. 사지인데 그럼 진년이 오면 신자진 되면 갑목이 수다목부 되면 그 경자 사지면 남편궁인데 그 남편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까 여기 진대운에? 예. 진대운에 아까 얘기 다 됐죠. 경금은 유금이 있기 때문에 수다 금치면 안 되지만 간목을 수다 목부로 자빠지죠. 예. 경화도 안 끊겨요. 네. 생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간목만 문제가 오는 거야. 간목이 누구예요? 사지고. 남편도 문제가 되지만은 자식. 나의 간도 물에 젖어 자빠지잖아. 있고. 내 건강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건강과 남편이 한꺼번에 오네. 아, 똑같지. 또 진유합의 시체합의라겠죠. 네. 그러니까. 맞아. 내 사주니까 나도 문제가 됐는데 남편도 같이 문제가 되지 이 사주에서는 이 갑진 대운의 부부가 똑같이 건강에 문제는 오죠.
아니 혹시 남편의 직업이나 모습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남편은 그 같이 다 외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영업하고 있을 때 영업. 근데 정유로 안 잡고 갑신으로 잡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살은 넘어지면 갑신으로 보라니까. 30세에 결혼했다라고 하거든요. 30세에는 이쪽 저쪽 다 걸려. 다 걸리는데 갑신으로 본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그 말이. 정유로 봐도 양인 위에 정화가 남편이니까 그것도 위험하긴 하네요. 위험하긴 해도 남편은 안 죽어. 그걸로 보면 생지를 깔고 있으면 정화는 꺼지지 않는다. 생지를 깔고 앉아. 여기서 갑신을 남편으로 보냐? 아, 정유로 뭐 30세니까 헷갈리잖아. 그때는 그냥 갑신으로 본 게 더 맞을 거야. 애냐 진짜 합을 했기 때문에. 정유로 보면 남편 바람둥이 아니에요? 정유로 보면? 네, 화극금을 막 위아 양옆에 밑으로 다 하니까. 네. 여자 속에서 살지? 네. 여자 속에서 산다고 봐야지. 잘생기셨나? 외모는 그 어떠한가요? 남편 보통, 나이 아세요? 보통입니다. 보통. 선생님 올려주신 선생님 남편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하고? 남편이 한 15개월 아래입니다. 30살. 아래? 정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유로 봐야 되겠네. 연하머니? 남편이 연하라겠어요? 네네. 연하입니다. 그리고 조화가 있으니까 여기를 남편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바람둥이겠네요.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는데 연하라면 조화를 깔았으니까 정유로 봐야 돼. 그러면. 근데 남편은 양인 위에 있어도 이 정화 자체가 생지를 깔고 있으면 위험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남편은 여자 속에서 묻혀 사네? 인기가 많으신가? 뭐 직업이 그럴 수도 있고 여자가 종업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자 속에 묻혀 산다는 것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여자가 많다는 뜻이지.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몇백 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여자가 많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그런 사업을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남편은 네. 따뜻한 6월에 따뜻한 날로니까 인기는 있지. 여기서는 안 꺼져요. 그럼 다 하식 안 돼요. 네. 따라서. 네네. 선생님 자유파가 있으면 지지고 벗고 싸우진 않을까요? 자유파는 기문도 돼.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엄청 좋아했겠지. 그래서 나중에 자유파니까 파는 게 파열음이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싸우는 거지. 이 남편이 돈 버는 재주나 재에 대한 그 관리가 대단히 좋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건 생지를 깔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금바치가? 경신이 두 개, 편재, 정재가 다 나왔는데요. 금의 줄. 아버지하고 똑같네요. 아까 선생님이 정유가 그 아버지셨잖아요. 아버지고 남편도 되니까. 네. 네네. 아니, 남편하고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좋은 거야. 네. 누가 더 좋아하겠어? 친정이 아니야. 이제 남편하고 남편이 오면은 엄마보다도 아버지가 더 반겨하겠지. 아까 프리는 부모님 두 분을 양친을 다 신미로 보았습니다. 그거 정정했어요. 정유는 아 맞아. 정유는 아버지가 바꿨어요 아까. 아. 정유가 아버지, 신미가 어머니 그렇게 정정했습니다. 해차를 안 해야겠네요. 지금 이 여자분이 하시는 일이 이분 사주에 적합한 것 같은데요. 갑목이 돈이니까. 아, 사람들 관리하는 거예요? 옷 공장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옷 공장이니까. 옷. 아, 네. 그 옷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럼 부모도 돈이 많은가요? 그렇진 않으세요. 선생님 혹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그 상징하는 글자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를 그냥 똑같이 화로 봐버리거든. 화로요. 통틀어서. 선생님 이게 찬 사주니까 인도네시아에 가
나 있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화로 본다니까 화는 좋지. 44 대운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인이 한국이니까. 그렇지. 인이 한국이니까 올 수도 있지. 여기도 한국 있잖아. 결국 한국으로 오게 돼 있지. 자, 더 이상 질문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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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 5분만 쉬세요. 네. 네.